또 작업을 하는 내내 참 감동적인 순간들이 많았어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녹음을 하는데 그 선배님께서 직접 오셨어요. 직접 오셔서 디렉을 이제 보시는데 저도 이제 누군가한테 디렉을 받아보는 작업 자체가 제가 프로듀싱을 맡은 이후 거의 처음이에요.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의 디렉을 받는 거예요. 근데 선배님께서 토크백을 이제 누르시고 지윤아, 평상시 목소리는 되게 좀 덤덤하시거든요. 그래서 지윤아, 여기 다시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말씀하시고 거기를 약간 그대가 내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그러니까 말씀하실 때랑 노래하실 때 목소리가 완전히 다르신데 제가 그걸 토크백에서 이렇게 헤드폰으로 들으면서 그 잠깐 노래를 밖에서 불러주시는데 너무 황홀한 거예요. 내가 나얼 선배님의 노래를 이렇게 가까이 내 헤드폰으로 바로 이렇게 쏘는 이런 라이브를 들을 수 있다니. 근데 진짜 그한 소절 한 소절 불러주시는 게 너무 황홀하다라는 말로밖에는 표현이 안될 정도로 너무 황홀했어요. 그래서 야 진짜 정말 괜히 그갓 나얼이 아니시구나. 진짜 갓 나얼이다. 어떻게 이렇게 톤이 이펙트 입힌 것처럼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좋을 수가 있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황홀하게 녹음을 마쳤던 기억이 있습니다.